그래서 바다의 한가운데가 놓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예수님 회오리 바람을 준 거야. 줬는데 이들이 고난 처리를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 가짜 제자들이야. 가짜 제자들. 이쪽에는 풍랑이 일면 다 자기들 살겠다고 다 나갔을 거야. 그러니까 나오지 못할 곳에다가 바람을 불어. 진짜로 하나님이 세상에 밀어붙이고 세상이냐 나인 예수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래요. 그런데 대부분 이 시대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중심이 없어.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중심이고 교회 오면 교회가 중심이고 메시지를 땐 메시지가 중심인데 오락가락해. 그 오락가락이 마사니조 메논이에요. 고난 당하는지라 이거예요.